오늘 시장 분석과 노후장 전략 전문가 연결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부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자, 환율이 어제 급등한 것에 비해서 오늘 조정폭이 좀 약합니다. 그리고 또 언제든 변동성이 다 심해질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, 자, 오늘 장 먼저 어떻게 보셨을까요? 네, 오늘 시장은 일단 시장 이슈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전에는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전기 관련된 종목들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됐고요. 그 외에 이제 방산이라든지 카메라 모듈 이런 이벤트를 보유한 섹터가 이제 강한 시세의 흐름이 좀 분출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에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나름 견조하게 시세를 조금 분출을 해줬고요. 그에 따라서 지수의 하방을 좀 지지를 해주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. 다만 전거래에 이제 시간에부터 강했던 해상풍력 섹터 같은 경우는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급 쏠링 현상에 따른 이런 차익들이 많이 나오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환율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역환율 전쟁 기조에 따라서 약간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이 각국의 정책들이 어떻게 변하는 거에 따라서 언제든지 좀 환율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여전히 환율이 낮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이탈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, 이 외국인의 수급 흐름이 강한 그런 종목군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환율이 다시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 흐름이고요. 또 저희가 시장톡 이야기를 해드리는 사이에 코스피는 하락 전환이 되는 모습입니다. 외국인의 수급 이탈 이어지고 있는데, 자, 그럼 오후장 전략은 어떤 식으로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? 네, 일단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. 오늘 친환경 호재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시세가 조금 분출이 되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이 고유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, 천연가스 가격도 워낙 높은 가격대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계속적인 관련주들에 대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뭐 신재생에너지,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, 이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쪽, 그리고 탄소 배출 쪽도 계속적으로 수급에 쏠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또한 이 아무래도 지정적 리스크가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주들의 지속적인 관심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리고 시장 자체가 중요한 지표들, 뭐 소비자 물가 지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매크로 변수에 좀 체크를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이탈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한 종목, 예를 들면 이제 정유주 같은 부분, 그런 섹터를 좀 선정을 하셔가지고 그 안에서도 좀 시가총이 크고 실적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